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그러면 제가 티시를 가져갔는데요. 뒤쪽은 보여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면 주소가 나와있어요. 제가 사각 매직으로 스키시를 썼는데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써져가지고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그냥 조그맣게 하나 썼습니다. 스퀴시 안면 보여줄 수 없어요. 왜냐면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와플 샌드위치 스퀴시와 음료수 스퀴시를 한번 제가 아빠한테 좀 졸라서 한번 얻어 갖게 되었어요. 제 스퀴시디 이게 다 누가 준 거거든요. 제가 원하는 걸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주셨어요. 아빠가 한국 갔다 오셔가지고 제가 아주 간심히 해가지고 졸랐어요. 네, 이거 한번 이거부터 먼저 만져보겠습니다. 이건 디자인이 아주 예뻐요. 여기 안에 뭐지? 아이스크림 드라인 그거 같아요. 하고 여기 크림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포인트로 여기 한 뭐 체리 같은 게 들어있네요. 하고 여기 시럽도 이렇게 뿌려져 있고요. 여기 와플 뭐야 아주 잘 섬세하게 찍혀 있어요. 역시 한국 건 다르네요. 이렇게 섬세하게 찍혀 있어요. 하고 이렇게 가방에 달 수 있도록 열쇠고리가 있는데요. 여기 이걸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정말 어디서 산 느낌이네요. 어디서 뭔가 와플 먹으러 온것 같아요. 네, 냄새는 맨큐 냄새가 나는데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칠했나? 맨큐 냄새가 좀 나고요. 하고 이거는 살짝 구멍이 보이는데 이게 화면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시트로 보면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구멍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불량 제품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빨리 올라오는데요. 빨리 올라오는데요. 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아요. 이게 진짜 같잖아요. 원래 제가 캐릭터 모양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냥 베이커리 그런 걸로 샀어요. 제가 원 이런 게 더 예뻐 보여서요. 훨씬 캐릭터 스퀴시보다 훨씬 좋아 보이지 않나요? 요거는 이렇게 요거를 저는 일단 스퀴시가 너무 좋아요. 제 스퀴시는 모두 다 때가 탔어요. 제가 너무 많이 만져서요. 아, 하고 있자요. 여기 이 그대로 이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어떤 포장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제가 한번 상태를 너무 보고 싶어서 포장지를 뜯었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네, 우선 이 스퀴시는 이런 거고요. 다음 스퀴시를 보여드릴게요. 네, 얘는 제가 엄청 부드러운 것 같아요. 얘는 좀 딱딱한 느낌? 근데 얘는 엄청 부드러워요. 근데 많이 만지다 보면 이것도 엄청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것도 많이 부드럽진 않아요. 여기 이게 크림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예쁘지 않나요? 하고 여기 핑크색 빨대가 있어요. 요거는 아주 빨리 올라오죠? 요거는 그냥 칠한 느낌? 진짜 먹고 싶어요. 맛있게 생겼어. 네,
요거를 너무나 너무나 보고 싶어요. 제가 이걸 컵 아이스크림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거기까지 돌리면 안 되는데. 컵 아이스크림. 얘는 좀 늦게 올라온 편이에요. 네, 여기에도 똑같이 포장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 열쇠고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프라이즈 스퀴시. 이가 서프라이즈 스퀴시래요. 이게 색상 랜덤인데요. 이거보다 더 진한 핑크색이 있었고요. 하고 콜라 색깔, 커피 색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다 원해요. 다 원해서 아무 색깔이나 괜찮았어요. 근데 이렇게 예쁜 핑크색이 나왔어요. 색상은 랜덤 발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고 이 스퀴시는 이쪽 부분 엄청 부드러운데 이쪽 부분 뭔가 딱딱한 느낌이에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그 초콜 시럽 발린 느낌이라고 할까?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그 뭐지? 초콜릿 그거 하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얘는. 그걸 제가 직접 만져보진 않았지만 느낌에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맛이 없네요. 여긴 제가 보기에는 구멍은 거의 없어요. 얘는 구멍이 거의 없어요. 네, 얘는 구멍이 거의 없고요. 얘는 뭘 붙였네요. 이런 부분 보이시죠? 얘는 붙였어요. 저는 이게 너무 왠지 모르게 그냥 스케치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상해졌네요. 저 때문에. 녹진 아직 안 됐어요. 어? 됐네? 저는 있잖아요. 너무 느리게 올라오는 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안 올라와서. 근데 얘는 너무 빨리 올라오는 것 같고요. 얘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얘는 디자인이 엄청 예쁘죠? 제가 생각해본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아빠 한국 갔다 오면서 위 리모컨도 사주셨어요. 파란색이랑 빨간 핑크색으로. 아, 맞다. 게임 채널 안본 사람은 모르겠다. 네. 이렇게 두 개의 예쁜 스퀴시를 제가 샀어요. 너무나 예쁘지 않나요? 특히 이 샌드위치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 디자인이 엄청 잘 예쁘게 되어 있고요. 와플 샌드위치는 하고 얘는 뭐지? 올라오는 정도 느리기가 좋네요. 하고 얘는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얘는 이제 뭔가가 되게, 익숙한 느낌. 익숙한 것도 저 엄청 좋아해요. 막 새로운 것은 좀 그런데, 얘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와플 샌드위치를 많이 먹어봐서 익숙해요. 하고 열쇠고리도 금색이에요. 뭔가 딱 어울리네요, 이 색이랑. 하고 얘도 엄청 어울려요. 여기 이렇게 꼭 달고 다녀야겠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